회사를 좀 풀어야 되는데 약간 팁을 주면은 이게 돌릴 때 그 정방향으로 크랭크가 회전하면은 조이는 거고 역회전을 해야 이제 푸는 방향이에요. 이거는 왼발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정방향이잖아. 이렇게 정방향 회전. 역방향으로 이렇게. 그럼 얘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페달을 쪼을 때 무시 잘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억지로 쪼지 말아요. 그러니까 반대쪽 페달인 거니까. 지금 안 들어가잖아. 그럼 반대쪽 페달인 거지. 잘 들어간다고. 페달도 넣었고 아 맞아. 핸들바만 좀 바꿔볼까? 어디 가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전거 넘어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요. 아, 락샷 역시 부드러워. 브레이크에서 삭삭 소리가 나거나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이 브레이크 이 부분을 캘리퍼라 그러거든요. 이 브레이크 캘리퍼를 잘 만져보세요. 간격을 조절, 로터 이런 거 보면서 간격 조절 한번 잘 해보세요. 그리고 돌리다가 진짜 미세하게 이렇게 나는 거는 타다 보면은 이제 브레이크 로터도 갈리고 패드도 갈리고 이렇게 하면서 안 하니까 브레이크 마찰 때문에 구름성에 저항이 크지 않는 한 그냥 타시면 됩니다. 약간 나 입문자 시절에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MTB 라이더는 잡소리와 친해져야 된다고. 시마노는 내가 블리딩을 좀 해봤는데 아비드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뭐 원리는 마찬가지 똑같으니까 왕자 행거? 뭐 그런 건데 나름 정비 스탠드가 됩니다. 레버 쪽에도 이걸 풀어줘야 돼. 사이즈 안 맞을 줄 알고 두 개 들고 왔지. 좋았어. 얘는 아 맞아 이거 풀면은 그게 나온다고 오일이. 오. 왜냐면은 위에 압이 여압이 딱 그 진공 상태로 딱 걸려 있던 게 풀려버리니까 오일이 이렇게 쭉 흐른다고. 브레이크 패드를 빼주자. 일단 오염이 안 된 것 같은데 오염되면 골치가 아프니까 좋아. 브레이크 패드는 무사하다고. 스램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도트 오일을 쓰는데 도트 4, 도트 4 오일이면은 다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왜 보쉬를 산지 알아요? 상품 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그 레이싱 모델 같은 사람이 딱 있는 거야. 아 이런 거는 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샀잖아. 락샷 리버브 블리딩 할 때 썼던 건데 브레이크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 안 맞아. 오 맞다. 이거는 맞아. 얼추 맞는 꼬다리 유튜버 이걸 찾았어요. 얼추 맞는 것 같아 이거. 블리딩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오일 꾹 잘라가지고 케이블로 오일 꽉 밀어 넣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 겁니다. 도트 오일은 몸 해로우니까. 어. 와 찢어버렸어. 여기다가 브레이크에 밥 먹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호수에 차있던 거품하고 겁나 뽀록 나온다고. 제가 막 풀었잖아 이것저것. 호수 안에 그 기포랑 막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오일도 막 많이 흘리고 그런 것들이 쫙 밀려 나오는 거지. 왜냐면은 위에서 새로운 오일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막 쳐준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몰라 나는. 아, 나 이거 안 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우와, 기포 엄청 나온다고. 더 이상 기포 같은 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조금만 덮어줘야 되는데. 블리딩 한 만큼 오일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에어 찬 거 보여요? 이만큼이나 공기를 뺐었다고. 앞 찬다. 좋아. 웬만큼 블리딩 쳐줬다 싶어도 타기 전보다 항상 나. 가벼운 시포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쪼으면 안 돼요. 얘가 운동부기 때문에 너무 세게 쪼아버리면은 이 운동부에 마찰이 많이 걸려가지고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작동을 잘 안 함과 동시에 세게 누르기 때문에 이 뭐 실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마찰이 가요. 케이블 타이는 소톱깎이로 잘라주면은 좋습니다. 왜냐면 케이블 타이를 야무지게 안 자르면은 이렇게 탁 긁히면서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날카로워서 잘린 부분이. 일단 살살 맞춰볼게요. 왠지 뭔가 다시 풀어야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드디어 제 코너 프로세스 1호선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원래 조립되어 있던 건데 앞삼각형 이거 교체한다고. 거의 이제 이 자재는 새거지.